얼굴이 잘 맞네, 뭐가. 우리나라 미래 또 가자. 은규랑 무상이랑 투톱 세우면 되겠어요. 다시 뒤를 잡은 은규. 센터리 센터리. 반대편에 있던 현준에게 패스. 헤딩샷. 완벽한 헤딩으로 골인. 은규의 멋진 어시스트가 빛을 발했다. 야 너무 잘하는데? 야 너무 잘하는데? 김자철 선수가 놀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야 이거 2대0 팀 차붐이 앞선 가운데 전반전 경기가 끝났다. 야 은규 센터링 잘했다. 그리고 또 패싱이 너무 약해. 강하게. 그리고 수비가 붙어있다고 안 주려고 하지 믿고 주라니까. 스트라이커들 움직일 때 좀 더 상대 뒷공간으로 쭉쭉 빠져다녀. 빠르게 스피드 변화 주고. 아, 코치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더 넣을 수 있고. 아, 넣을 수 있는데. 아, 이 정도 기세라면 예감이 좋다. 그런데 우반전 시작되자마자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독일팀. 후반에 강해. 측면적 공격 센터링 올렸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 수비 좋아요. 수비 좋아요. 2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더 맹공을 퍼붓는데. 오, 야. 또다시 독일팀의 슛! 골대! 그렇게 아찔한 상황이 지나고 전반전과 다르게 확실히 이 독일 선수 그러니까 체력들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공을 잡은 독일팀. 우리 팀 골문을 향한 독일팀의 파상 공격이 계속되고 결국 한 점을 내주고야 말았다. 아, 먹었네요. 원정에 대한 체력보다 괜찮아, 괜찮아. 현재 스코어 2대1. 더 흥미진진해지는 가운데 팀 차붐은 아직 목마르다. 후방에서 패스된 공을 제대로 흘려준 유상이. 유상이 공중전 빠졌다. 백패스. 그리고 이어진 동민의 완벽한 슛. 팀 차붐의 세 번째 골이다. 그렇지. 최종 스코어 3대2. 드디어 독일 원정대가 첫 승을 거뒀다. 이겼다. 승리의 기쁨도 물론이지만 오늘의 기억이 더 소중한 건 바로 함께 땀 흘리고 배우면서 성장했다는 것이다. 잘했다. 강하다.